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양쪽 다 줄이 너무너무도 세고 칠성술도 세고 그리고 이 집에 누군가가 우리 같이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씨 집에서도 보이고 이씨 집에서도 보이는데 혹시 있습니까? 강씨 쪽에는 고모가 무당이었어. 무당이셨고 그리고 이쪽 집안에도 누군가 법당을 모시고 있었던 것 우리 같은데 엄마가. 친정 엄마가 하셨습니까? 예. 근데 양쪽 다 칠성술이 너무나 센 데다가 두분다 사주상에서 서로의 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살라고 이 가정이라고 만들어 놨어도 사실은 두 분이서 합의가 좀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는 것 자체가 맨날 밥그릇이 깨진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맞음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대주님하고 지금 이혼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세요? 네네, 네. 제가. 근데 우리 키주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이 대주님에 관해서 너무 거부반응이 좀 너무 세게 들어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둘이는 사주상에 서로 칼을 겨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칼을 겨누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싸운다고 했는데, 근데 신의 바람도 있다라고 나는 읽혀지거든요. 신의 고가 있고 서로가 이제 물에서 기름 같은 그런 성향으로 있기 때문에 성격, 성향, 먹는 거, 스타일, 생각하는 거 거의 반대고 거의 안 맞다고 보는데, 이제 이 가정 지키려면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이제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진짜 완전 변태 새끼가 네. 완전 변태야 변태. 완전 내가 이 쪽팔리가 말을 못하고 내가 어디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어디 진정에 가려면 진정에서 말을 하려 그러면 쪽팔리서 말도 못하고 친구한테 말을 하려 친구한테 쪽팔리가 말도 못하고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어요. 네. 아주 변태 변태 약까지 하더라고요. 이가 약을 예 하고 성관계도 약속을 하더라고요. 한 번씩 차에 가면은 요구르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이렇게 한번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도 한 번씩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약 냄새 나더라고요. 이렇게를 내가 이 새끼 고발하려다가 내가 진짜 그래도 애 아빠인데 맞아요. 차마 고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이혼하나 싶어가지고 그 보고를 왔었는데. 제가 일단은 보실 때는 두 분이 가정이 깨진 지는 오래됐어요. 첫 아이 놓고부터 엄마 마음이 많이 돌아앉았어. 많이 돌아앉았어. 근데 물론 여자다 보니까 참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혼 결정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왜 사노?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이혼하려 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 내가 세 번이나 집 나갔어요. 세번 만에 내가 한번 들어갔더만은, 우리 엄마가 참고 살아야 된다, 얘가. 자식 보고 또 들어갔다. 또 나가니까 또 참고 살아야. 그래, 이제.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번에는. 내 작정하고 왔다니까요, 진짜. 이 새끼하고 내 진짜. 내가 살아야지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완전 변태 새끼. 아, 그 첫애 낳았을 때 몸조리하고 있는데 그 새끼가 내보고 지 꼴리니까 내보고 일단 그 몸조리 하는데 그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그거 완전. 혹시 몸조리 하는데도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보고 옷 벗으라고 지 꼴린다고 옷 벗으라면서 그지 닭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돼. 삼칠 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내 완전 또라이 새끼, 또라이 새끼. 근데 지금 이 나이 정도면 자녀분도 뭐 커셨을 건데, 예. 성인 아닌, 성인 정도 안 되셨을까? 됐습니다. 됐어요. 그걸 어떻게 참고 사셨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정 지키기에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이혼해라는 얘기는 잘안 하는데, 근데 이 대주의 성향을 봤을 때는, 진짜 그야말로 좀, 진짜 노랑이 노란 아침이 돼. 같아.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라고 말이 지금 잘안 나와요. 그럼
이혼하면은 제가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 새끼 안 보는 데를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계시는 곳이 내는 부산 쪽이세요? 예. 근데 크게 이동수와 변동수는 지금 있진 않고요. 예.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에 이혼을 쉽게 이 남자가 받아들일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이혼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적 욕구, 네. 그리고 정신적인 쾌감, 네. 그리고 몸으로서의 자기의 이게 풀리지 않는 그게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두면서 이제 우리 기준님을 두고 자꾸 이제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두 분 사실은 부부관계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웬만하면 여자분들 보고 참고 살라기보다 자식 보고 조금 견뎌내고 살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분하고는 가정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을 하고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또라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하고는 가정관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혼하세요. 제가 보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게 맞겠죠. 네,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옆에 오면은 막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옆에 오면은 완전히 소름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찌릿찌릿하면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의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쾌감으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하는 가겠다 이런 식의 의사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조상을 보자면은 사실 이 집에 신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예, 너무 많이 불었고 아까 누가 이 집안에 복당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남자분의 형제 지간이 지금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시아버지의 동생이죠. 시아버지 동생. 예, 고모지. 그러니까 아.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법당을 어떻게 치우셨길래? 방금. 저도 그때 둘째 임신했을 때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그래 처분을 한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네. 정확하게는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이 남자분한테 워낙 아니 워낙 그리고 이 집에 이제 그 제가 보면은 신의 살도 좀 많이 들어와가 있고 이 남자분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주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안쪽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이 A라고 얘기하면 A가 아니고 자꾸 어만대로 자꾸 B나 C에 꼽혀갖고 거기에서 자꾸 사달고가 걸린다는 느낌. 그게 이 사람 자기의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나가 가까운 나의 가족에서 우리 이제 기수님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할지 않죠? 밖에 나가면 또 멀쩡한 사람처럼 다니는 그렇군요. 게 너무 이중생활을 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중생활. 네. 그러니까 남 앞에는 마냥 좋은 사람인기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 네. 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오면은 또 자기 성격과 자기 성향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된 건데 혹시 이 사람 폭행은 안 했습니까? 폭행했어요. 하셨죠. 예. 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성제대로 안 되면은 네네. 빨래 다이 같은 거도 집어 던지고 그렇죠. 막 2년 전년 하면서 나한테. 근데 웃긴 게 우리 기수님한테는 그런 거지 자녀분들한테 하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자녀분들한테는 네. 안 보여. 근데 꼽힌 게 우리 기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내 보고 뭔년이 씨발년 하면서 맨날 욕한다니까요. 그러고 그때뿐만 승질냈지 저녁만 돌아오면 또 아닌 거야. 저녁만 돌아오면 또 하고잡이로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요. 집에서 쳐잡아주고 그날도 쳐잡고 자고 이제 저녁때면 퇴근시간 맞춰서 또 발동이 하는 기라 이 발동이 되는 기라 하면서 또 나한테 또 하고잡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중인격같이도 보이고 좀 양면성이 아닌 여러 가지 얼굴이 자꾸 드러났다 나왔다 드러났다 나왔다 그래요. 이 대주님한테 그런 모습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먹고 사람이 틀리고 점심 먹고 틀리고 저녁 때서 또 틀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꼭 그렇다기보다 자기 집안 자체 신의 바람도 있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바람도 있고 조상의 고도 있고 근데 이제 꼽힌 게 이제 우리 기준인 집안에서 어떤 바람들도 같이 이게 같이 이제 맴돌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하고는 사실은 가정사 지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거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아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